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숨막히는 미스터리 스릴러 살인자의 기억법 비하인드 스토리 TMI 3탄입니다. 1탄과 2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수와 태주의 세 번째 만남. 다시는 내 딸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땐 내가 날 갈기갈기 찢어서 파묻어버린다. 태주의 눈빛을 보면 관객은 또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병수 쪽을 더 의심하고 있겠죠. 나 태주씨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일주일만! 아빠 문제야. 은희를 가둬놓고 싸울 준비를 하는 병수. 젊은 살인마와 맞짱 까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건 소설에 나온 장면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너는 나보다 훨씬 어리고 발빠르겠지. 감독판 새로운 기억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예전에 이런 건 단박에 박살낼 정도로 악의 힘이 좋았다. 사과를 박살내려고 노력하는 건 감독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스턴트 배우 출신 원신현 감독은 놀랍게도 대학 시절 차력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차력 공연을 할 때 사과를 부수는 게 레파토리였다고 하네요. 가둬놨던 은희를 농협 앞까지 데려다주는 건 감독판에서 삭제됐습니다. 페트병에 소변을 받아가면서까지 태주를 기다렸는데 잠들어라. 어서. 아, 하필 이럴 때 그걸 마시면. 감독판에는 창밖에 병수를 지켜보는 태주의 뒤태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씨발. 난 왜 여기서 졸고 있나. 경구 형님의 무지개떡 의상이 인상적인데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주워 입었다는 설정입니다. 아마도 은희의 옷이겠죠? 잘 부탁해. 은희와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태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했지. 잡고 누르고 조인다. 감독판에서는 태주와 병수의 공방전이 더 길게 붙어 있습니다. 태주와 병수가 서로 목을 조르다 병수가 불리해지는 장면이 추가됐죠. 감독판에서는 계속 태주를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빠! 은희 말대로 정말 나였을까?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이 사실은 본인이 죽인 것 같다는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병수야. 갑자기 나타난 누나. 내 머리가 죽어가. 이쯤에서 누나는 병수의 망상이었다는 힌트를 줍니다. 그렇게 자꾸 기억을 잃다 보면 15살 이전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가까운 기억부터 먼 기억까지 점점 순차적으로 선명해졌다 사라지는 혈관성 치매. 아주 오래된 누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는 건 곧 잊게 될 기억이라는 설정입니다. 병수야. 그리고 선명해지는 공포. 첫 살인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재밌네 일기가. 태주가 떡하니 나타났지만 관객은 아직도 병수의 망상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너무 현실감 없이 무섭게 나타났으니 말이죠. 살인자 민태주? 케이블 타이로 진짜로 꽁꽁 묶어놓고 실제로 있는 힘을 다해 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감량을 한 상태라 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죽을 힘을 다했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기절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너무 위험해 보여 컷을 했습니다만 경구 형님은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 결박을 풀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말대로 나도 처음부터 알아봤어. 나하고 같은 눈을 가졌죠. 본인이 저지른 살인을 병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태주.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거? 이 대사는 감독판의 결말에 대한 복선입니다. 잠에서 깬 듯 깨어나고 누나까지 나오니까 역시 망상이었구나 싶다가도 목에 난 상처를 보면 태주가 왔던 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죠. 부탁해. 며칠만 좀 덜 봐줘. 자세히 보면 누나는 병수에게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수가 택시에 넣어주는 스카프는 태주의 무기가 되고 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할 일이 생겼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태주를 쫓는 병수와 병수를 유인하는 태주. 이곳은 김제 새만금입니다. 원래 바다였는데 방조제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곳이죠. 이 넓은 들판에 외딴 집 한 채는 세트가 아니라 바다였을 때 배 타고 들어가야 했던 횟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은 사실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이곳을 발견하고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내부도 횟집이었던 흔적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 병수가 진짜 범인일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전부 그놈이 했다니까. 하지만 병수의 폰으로 미리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던 태주. 알리바이 될 만한 건 기억해보셔. 근데 실은 어딨습니까? 김남길 배우는 살인자의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지도 아니라고 감추지도 못하는 애매한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정도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끔 어릴 적에 죽은 누나를 찾는다. 폐허가 된 이곳에 병수가 먹다 남긴 김밥만이 남아있습니다. 바닥에 날리는 나뭇가지와 낙엽은 CG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누나! 어린 시절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누나. 이제서야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 감독판에는 침에 걸리기 전에 저질렀던 살인 장면이 한 번 더 나온 후 연주의 목을 조르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전부 떠오른다. 97년 전 마지막 살인. 이제서야 떠오르는 마지막 살인. 병수가 잊고 있던 마지막 살인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병수의 부인과 바람 피우다 죽임을 당한 남자는 조 감독이라고 하네요. 은희는 아버지 없잖아. 은희는 병수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병수가 죽인 부부의 딸을 입양해 키우다가 은희가 피검사를 하고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되죠. 아내를 죽이고 돌아가던 길. 이 장면은 차는 와이어로 묶어 돌리면서 찍고 배우는 따로 공중에 띄워놓고 찍은 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혈관성 치매로 잊고 있었던 은희가 친딸이 아니라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은희라고 부르던 그 해를 죽였다. 치매는 결국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살아간다. 그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녹음기에서 들리는 목소리. 당신이 일기장 보고 노루피로 바꿔 전화했으니 다행이지. 병수의 망상이 아니라 태주가 진짜 범인이었음이 확실히 밝혀집니다. 숲속 태주의 공간은 어느 선교사의 사택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세트로 똑같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 장식이 없는 미국식 농가의 느낌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내 손으로 잡았어. 이 새끼를. 아니 잡은 다음에 펴야지 왜 지금 담배를. 아 이렇게 허무하게? 결국 태주의 정체를 알게 된 은희. 실제 맨발로 숲을 뛰었습니다. 뒤에서 김남길 배우가 막 쫓아오니까 진짜로 너무 무서워서 저절로 있는 힘을 다해 뛰어졌다고 하네요. 여자들은 다 똑같아.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죽이려다 다리미로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태주.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태주를 때린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태주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뱀피 무늬로 설정했는데 김남길이 이분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의미가 무뎌졌다고 합니다. 역시 해완얼. 구조물이 팍 터지듯 파괴되길 바랬는데 진짜 기어와로 지웠더니 너무 무거워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됐다고 하네요. 이 병은 슈가 글래스로 만든 가짜이긴 하지만 진짜 양주병처럼 두껍게 만들어져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병으로 내리치기 전에 순간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눈을 감아서 NG가 났다고 하는데요. 하필 부분 가발을 고정하기 위한 똑딱이에 맞는 바람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병은 세 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세게 세 대를 맞아 마지막 테이크에 OK가 났다고 하네요. 자,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 숨겨진 디테일한 설정들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였습니다. 감독판인 새로운 기억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일반판을 만들어서 먼저 개봉했는지 의아했는데요. 뭐 감독의 의도를 떠나 더 대중적인 버전으로 개봉을 해야 했겠죠. 아무래도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도 받아야 했을 것이고.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